현재 연보선이 8연승을 했는데 다음 이어갈 선수는 누굴지 박준호냐 구성훈이냐 구성훈이냐 박준호냐 토론 경기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구성훈 진영은 1시고요. 저그 5시 박준호입니다. 박준호는 현재 5시입니다. 5시. 자, 이 두 선수의 매치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8차 스타리그 결승전에 했었던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그때는 결승전에서는 네, 박준호가 이겼었죠. 하지만 이번 그 결승전에 이번 최종전에서는 누가 이기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아, 현재 그 아프리카 소닉 TV www.africa.com 소닉 TV 방송국인데요. 예, 여러분들 방송국 방문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여기 오시면 파일 TV라고 있습니다. 30만 포인트 즉시 지급하는 이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30만 포인트 여러분들 웹하드에서 받고 싶은 영상 마음껏 여러분들이 받아 보실 수가 있고 뭐 정말 그 자신 못 봤던 드라마라던가 동영상 여러분들이 이 배너를 누르시고 그 신발판 밑에 있는 배너 누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많이 다운 받아주시면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신발팜 이번 14차 사례인 킹전 신발팜이라는 곳인데 뭐 포털 사이트에서 신발팜 검색해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뭐 나이키, 뉴발, 뭐 리복, 오니치카 타이거, 퓨마, 스코너, 아디다스, 컨버스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 그 신발팜에서 만든 제가 직접 브랜드 런칭한 BJ 소닉이 블루마운틴 로고 옆에 있죠. 이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모델들의 브랜드 신발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이쁜 신발들이 있고 네 여러분들 뭐 사이즈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좀 가져주시면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블루마운틴 이쁜 그 정말 신발이고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구매를 해주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그 제가 또 이번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평을 또 해주고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또 BJ 양띵이 직접 이렇게 신발을 신고 피팅을 한 이런 그 구매오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니 TV 보시면 쭉 내려오시면 공지사항이 있는데 예, 뭐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발팜에 혹시 온라인 투자를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공지사항에 있는 이 창업 관심 신발팜 투자의 글을 누르고 내용을 보시고 이쪽 배너 이거를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제휴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관심 가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예, 한번 봐주시면은 감사 말씀 드릴게요. 자, 이번 경기에서 어찌됐든 네, 무난하게 박준호 선수는 출발하고 있습니다. 3 체리 플레이. 그리고 구성원 선수는 원베럭에 지금 앞마당 멀티 먹고 있는 모습이네요. 소닉 불알팬다님께서 예, 별풍선하기 감사합니다. 소닉 불알팬다. 자, 그리고 신발팜은 일주일 내내 예,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여러분들의 업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새벽 3시까지 제가 채팅을 칠 때도 있고요. 예, 우리 팀장들이 또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분들, 녹방을 보시는 분들도 예, 신발을 구매하려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새벽 3시까지는 예,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신발팜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채팅이 가능하십니다. 예, 멀티샵 최초죠. 예, 새벽 늦게까지 하는 악덕 사장의 신발팜. 자, TV 본진을 다 보면서 저걸량기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서플 지으면서 순익입니다. 예, 병상님 감사합니다.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올라오고 있죠 지금. 예, 근데 제가 예, 일주일에 반은 제가 해요. 일주일에 반은 제가 다 새벽 3시까지 저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예, 그냥 브랜드 만들고 나서부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더 예, 사업에 대한 욕심이. 그래서 요즘 새벽 한 진짜 4, 5시까지 일을 하다가 자고 있습니다. 항상 예. 열심히 살아야죠. 방송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방송을 가끔씩 하다 보니까 예, 시청자분들이 좀 짜증내는. 예, 근데 뭐 또 막상 9차 사리그 시작되면은 쉬고 싶어도 못 쉬는데요. 네, 9차 사리그 때 보기 싫어도 봐야 될 얼굴이니까 예, 지금 좀 제 얼굴을 좀 쉬는 시기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리콜론이 올라오고 있고, 실시간 상담은 지금 현재 방송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직원이 하고, 또는 이제 제가 집에 가면은 새벽부터는 제가 새벽 3시까지 신발팜의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아카데미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본님께서 매운 3개 감사드리고요. 소닉 프랄 2개 스티커 5개 감사합니다. 자, 쓰리베럭인데 이번에는 오늘 구성훈이 8차 살의 결승전에 대한 복수를 오늘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메디칸기. 자, 베럭은 5베럭입니다. 5베럭. 예, 5베럭이고. 9시에 두루한기가 왔네요. 몰래 멀티를 하기 위한 것 같은데, 무난한 그 7시 멀티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박준호가 조금 이쪽에 멀티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뭐 어쨌든 9시에 두루한기가 가 있습니다. 오베럭. 자, 구성훈이 바이오닉은 진짜 미칠 듯하게 잘하는 선수거든요. 네, 미칠 듯하게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최종전입니다. 네, 승자주 경기는 연보성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올라갔고, 패자조 경기에서는 구성훈이 김규윤을 잡으면서 김규윤 탈락을 했고, 연보성 선수가 같이 8강에 올라갈 선수가 여기서 이긴 선수가 올라가는 거겠죠. 네. 뮤탈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박준호, 박준호의 뮤탈리스 컨트롤. 하지만 구성훈 선수 마린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털에 박아주고 있죠. 자, 박준호의 뮤탈리스 컨트롤 좋은 선수예요. 날카롭습니다. 메리칸기 잡죠. 에스비안기 잡죠. 자, 마린한기 잡죠. 마린한기. 아, 못 잡았어요. 잡죠. 자, 이러면서 지금 뮤탈리스크들을 이제 박준호 돌리는데 에스비안기 잡죠. 아, 내가 잡다가 못 잡네. 자, 뮤탈리스크들 계속 올라와서 성큰 미리 클릭콜론 준비해놓고 히드라스크댄까지 내려오는 거 확인하면은 성큰 이제 변태 하고 있는 박준호입니다. 자, 뮤탈리스크들은 그냥 무시하고 이 병력이 내려와서 같이 그 좀 병력 줄여주려고 그러나요, 박준호. 자, 신중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박준호 선수, 예. 자, 지금 그 한 3,000명 넘는 분들이 보고 계신데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터렛 하나 이러면서 깨고요. SB방이 잡고 또 터렛. SB, 자, 한 개 또 잡고요. 터렛. 자, 이런 식으로 깨주고 피해를 은근히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7시로 하고 있죠, 역시나. 하지만 7시에 멀티가 없고, 가출소녀 소닉님 스카한 게 감사드립니다. 아, 이 뮤탈리스 컨트롤 구성은 잘 이끌어 왔거든요. 오늘 반응 좋은 그런 프로토스전을 보이고, 예, 박준호를 만나러 왔는데, 자, 이거는 SCV 한 개 또 잡아야 됩니다. 또 잡아야 됩니다. 박준호 선수. 자, 이러면서 박준호는 럴커를 이제 자연스럽게 준비하면서 하이브와 챔버 올라가고 있고요. 예, 소닉님께서 여기서 한 개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저런 닉님 하면 단체당합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또 SCV 한 개 잡고, 어찌됐든 컨트롤 좋아요. 예, 마린 또 잡아야 되고요. 금둥님께서 여기서 10개, 아유, 감사합니다. 금둥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블루마운티, 아, 구매해주셔서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커프라로 또 주문하셨다고 긴말해 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만든 브랜드 믿고 또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진짜 감사해요. 예, 저는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죠. 예. 이건 약간 뮤탈리스 컨트롤 너무 실수가 많이 나는데, 박준호 잘하다가 이런 실수를 내네요. 자, 럴커 나오기를 보시 전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예, 뮤탈 좀 더 찍어내고 있고. 자, 금둥님 여기서 10개 감사합니다. 금둥님. 자, 멀티 9쪽에 있죠. 예, 이거는 7시 없으면 당연히 어딘가에 있다라고 구성원 생각을 하는 선수죠. 자, 럴커 박아놓고 뮤탈리스크들은 돌고 있는, 예, 박준호 선수입니다. 자, 마린들 공일업된 마린들. 베럭 5베럭입니다. 5베럭. 예, 그러면서 사포트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뮤탈리스크들은 자, 그대로 올라오고 있죠. 가끔 그 몽군을 보면 약간 멧돼지 같은 느낌. 예, 산에서 갓 그 내려온 예, 멧돼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뭐 몽군, 아, 몽군 왔네.
좋겠다. 유니님 명상이 암슬이고요. 예, 아, 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찬야. 자, 우선 걸렸습니다, 지금. 베스야, 맞아. 그리고 베스야, 너거 내일 출고 될 거야. 형한테 내일 문자 해줘. 자, 그러면은 비탈리스코 와서 맞고 이제 마리앙이 졌고요. 아니, 찬이는 뒷담화도 아니야. 찬이는 그냥 나를 공개적으로, 좀 이따 보여줄게, 내가. 찬이가 뒷담화가 아니라 저를 대놓고 욕하는 거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마린들. 이러면서 또 내려오고 있죠, 계속. 메디까지 끌고 내려오고 있는데, 네. 아, 자꾸 쟤 자꾸 나한테 소분이라 그래, 찬이. 나한테 자꾸 소분이래. 아, 제일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네, 저것도. 9시 멀티, 럴커 두 기면 불안한데요. 이거 깨지면 답안 나옵니다. 아, 럴커 겹치는 거 봤어요. 이거 깨지면은 적의 입장에서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아예 이거는, 아, 럴커 두 기인데, 다 잡아내고 9시 이거 좀 깨지면은, 예, 병력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지금 급하니까 나오긴 해요. 근데 저걸링 많이 잡히고 있고요. 예, 이거는 지금, 자, 구성훈의 컨트롤이 시작이 됐습니다. 마린의 댄스가 시작이 됐어요. 예, 구성훈. 이제는 댄스를 출 시간인데, 뮤탈리스트들이 그래도 올라와서 나름, 예, 데미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마린들 다 잡아내고, SCV 끌어내면서 잡아내고 있어요. 근데 멀티가 깨졌다는 점이 큰 거거든요. 여기서 더 많은 피해를 줘야 됩니다. 네. 뮤탈리스크. 자, 컨트롤 좋죠. S방이 잡아주고 있고요. 레이스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클로킹 업그레이드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레이스에 이거는 예, 완벽하게 또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 네. 오르드가 이제 마린들이 움직이면서 오르락이 또 잡아내주고요. 구성은 저그가 럴커들을 봤죠. 이거는 스캔 뿌리면 달려들 수도 있어. 아니면 해처리면 깨겠죠. 에, 아, 마린들이 준호의 럴커 컨트롤이 뛰어왔다. 예,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컨트롤이 나왔습니다, 박준호. 예, 럴커로 마린들이 펼쳐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어택으로 잡은 듯한, 예, 그런 박준호의 컨트롤이었죠. 예, 박준호 럴커 컨트롤 했을 겁니다. 예. 자, 암마님께서 여기서 한게 감사드리고요. 자, 레이스. 저글링들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마린 한게 있죠. 자, 이러면서 지금 또 해처리를 만들고 있는데, 자, 병력들 파이어백 끌고 내려가는데요. 다크서 뿌려봤자 소용이 없는. 아, 그래도 여기 다크서 뿌리고 막으려는데 파이어백들이 난리 브루스를 치면서 히드라들이 있는 뮤탈들까지 있어요, 지금.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이스까지 이제 내려가는데요, 레이스까지. 자, 세닝님께서 여기서 한게 감사드립니다. 자, 레이스들이 내려오고 있죠. 자, 이제 뮤탈리스크들이 근데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있어요. 예, 오버로드가 있는데 잡아요. 오버로드. 아, 박준호. 아, 정말 롤을 많이 하나 보네요, 최근에 박준호 선수. 예, 빨리 부차살이 일정이 잡혀서 박준호가 빨리 스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오버로드 없이 뮤탈 온다라는 거는 나좀 죽여줘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그래도 앞마당 쪽에 빈집을 털러가는 박준호 이런 선택은 예, 좋아요. 박준호 그래도 자 흔들어 주는데 어이구 레이스 어이구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경기 이거 설마 아니 이거 지금 박준호가 빈집 왔는데 예, 물론 바벳이 럴커 잡아줄 수 있지만, 레이스 다 잡히고요. 박준호 선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자, 그래도 바벳이 와서,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이거는 지금
경기줄 너무 많이 잡힌데 부선수 이거 뭐죠? 경기 플래그까지 맞고요. 자, 플럭밥에서 럴커를 잡아주긴 하지만 이건 쉽지 마. 예, 없어도 될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이거 이런 박준호가 경기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방금 전 빈집 터르로 너무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금 테라는 레이스가 다 잡히고 저 소닉 개불의 새끼 저거 계속 나한테 왜 자꾸 어제 새벽에 안마방에서 뭐 했냐 자꾸 물어보냐 이 새끼야. 어깨 치료했다 이 새끼야. 구레기 조작살림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자, 마린들 공이와 방일업이죠. 메딕들까지 끌고 센터에서 내려옵니다. 9시 멀티 그 박준호가 또 돌아가고 있고 아씨 세 못했다. 또 방폭 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역시 짱짱 짱짱. 자, 이러면 지금 내려오는 자 테란의 병력들 이쪽도 마른데 내려오고 있고 사이언스맷을 자 리페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럴커들과 그리고 저글링 뮤탈 스쿼드까지 많이 있습니다. 7시로 가는데 없죠 아무것도. 이거는 구성훈이 무난하게 가져가나 했는데 레이스 실수 빈집 털이 이게 너무 큽니다. 너무 크고 지금은 이거는 뭐 스타급 몽분님께서 영상에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걸링과 럴커들이 자 올라가는데 이건 약간 박준호 같이 올라가죠. 플라이그 이러면은 녹죠. 파이벳은 파이벳이 아무리 잘 들이댄다 하더라도 녹죠. 근데 스코이드로는 사베를 한 개도 못 끊었습니다. 못 가요. 녹아요. 밤에. 지금 아이고 녹다니까. 자, 그럼 셋파이어 배틀이 와서 자 럴커들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근데 박준호가 지금 워낙 시간을 많이 잘 잡았고 9시까지 돌아가는 이 상황이 테란이 안마당밖에 없다라는 점은 이건 저그가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 경기 분위기 있어서 무조건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자, 사이언스패스를 두기 저걸링은 방위업이죠. 공위업의 방위업 병력들이 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자 플래그 맞았다 해서 뮤탈이 아직 데미지도 안 딴 사벨 잡으려다가 방금 실수했죠. 자, 사비앙이 잡히고요. 이거는 두 선수가 답을 찾기에는 뭐 드랍식을 쓰기에도 좀 약간 애매해졌고 지금 박준호가 자 이번 경기 가져가는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2시에 커맨드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 마린 4기입니다 지금. 박준호가 물론 뭐 요즘 롤을 하면서 롤에 대한 컨트롤 사실 롤과 스타는 많이 다르거든요. 컨트롤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저야 롤을 하나 스타를 하나 똑같은 실력이지만 박준호 조금씩 손이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2시 멀티 취소시키고 박준호 선수가 점점 손이 풀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그 약간 아쉬운 구선수의 패배 요인은 뭔가 조금 여유를 부렸던 지금 드랍십을 저걸링이 봤을지 모르겠지만요. 드랍십 4기를 우선 뽑기는데 박준호 100%입니다. 이거 드랍십 올 거 생각하고 미리 막고 있을 거라는 거죠. 100% 이렇게 스쿼드까지 많이 딱 뽑아놓고 저걸링들까지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 저걸로 시간 끌고 뒷팔로 와서 막고 이러면은 뭐 어용구용 또 막아내는 분위기 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자 들어주시면 내기입니다. 들어주시면 내기. 자 빠베 공유업의 방이로 다시 내기 돌리죠. 구성훈에게 마지막 기회예요. 플래그 두 방 뿌려지고요. 자 마지막 기회인데 오로드 받고 곽준호는 울트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 움직여요. 드랍슛 두 개만 떨고 세 개 떨어지면 난리 나고요. 두 개 떨어집니다. 근데 울트라 저걸 막아 지지가 나옵니다. 곽준호와 최준경에서 먼저 1세트를 또 따내는 그런 경기를 보시네요. 잘해요. 박준호가 딴 건 좋은데 이 새끼 드랍 걸고 왔네. 개불할 새끼가 오버로드로 드랍을 해야지. 이 새끼야 여기서 드랍을 걸고 나가네. 개불하려니